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유럽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독일 6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0.76 상승했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도 직전 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이란이 이라크 기지에 미군 기지에 수십 발 발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이 상당히 하락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다우존스 0.88%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1.13% 하락 중입니다. 자, 유가는 3.38%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8,000달러 수익 중입니다. 닥터K는 상방으로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자, 저것이 수익이 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환율도 급등하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27조 7,100억으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53% 하락한 상황이지만 반도체 경기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호텔신라, 신세계, 백화점 등등 최근에 신세계 강남점 백화점이 연매출 2조 달성하면서 새롭게 K-POP의 성지와 같이 강남이 호평을 받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이런 부분들 이용을 많이 하고 백화점도 이용 많이 한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 중국의 유커들 대규모 방한 5,000명 방한 소식 등 화장품, 면세점, 중국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인 전일이었습니다. 호텔신라는 해외 호텔 이제 사업 진출하는데요. 2월에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 다낭 개장하고요. 실리콘밸리의 샌호제이의 신라스테이 샌호제이 곧 개장한다고 그럽니다. 신라호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었죠. 지금 현재 동시호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텔이 뭐야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이거 실합니까? 자, 전일 포트폴리오 변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매도 그리고 RFHIC 매도 이후에 SK하이닉스 4 퍼펙트 그죠? 현재 SK하이닉스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주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었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전일 네이버 카카오 3% 이상 강세 보였던 상황이고 좀 주춤한다 해도 일단 대세는 이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전기전자와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 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조금 오늘 하락 출발할 예상 되고 있는데요. 밑에 여기 16만 7천원 정도 더 좋기로는 17만 2천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상방 시도 계속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꽁님, 귀선님, 희망님 반갑습니다. 자, 장중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변동이라든지 그죠? 추가 매수 의견 이런 거는 방송에 아침 무료 방송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유료 회원 가입해서 같이 하자.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만큼의 값을 하도록 닥터케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명히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죠? 상당폭 유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이 폭격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전략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수부대, 이란 쪽으로 속속 지금 파병 중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또 두드려 맞았는데, 그죠? 두드려 맞았는데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공격하고 또 대받아치고 하면 확전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 이슈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전쟁으로는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투자자들,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멘붕이 좀올 거거든요. 자, 시장 출발 상황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올선 이탈하니까요. 자, LG 이노텍도 이건 관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폈습니다. 자, 호텔신라 10만원도 보인다 그랬는데 일단 99,500원까지는 왔어요. 뭐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죠? 야, 추가로 상승했어요. 눌림목 오길 기다릴 겁니다. 자, 코스피 0.75% 하락, 코스닥 0.99%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종목도 없어요. 코스피만 다 들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도 어저께 전략 매도 의견 드렸고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어 있는데, 하이닉스 어저께 매수 의견은 성공. 자, 네이버 강하게 밀리네요. 카카오도 좀 밀립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홀딩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던진 종목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두고 갑니다. 자, 어저께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돈 남기지 말고 하이닉스 다 사.
그러니까 좋아서 하이닉스 출발 좋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 좀 더 늘려줘야 되니까 RFHIC 혹시나 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추이 한번 볼게요. 그죠? 자, 매수 의견 이후에 3% 7% 올라가면서 10% 올라갔고, 그죠? 그 이후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뉴스 한 방으로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2,000원 훼손만 안 한다면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매도했어요. 자, 5G에서는 오늘은 아니고요. KMW에 관심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일단 기다립니다. 코스닥 급등락 심해요. 코스닥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업종별 상황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한 모습이고요, 나머지 거의 다 하락이고요. 신라젠, 팩사백, 이 신장암 쪽에도 임상 실험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걸로 상한가하고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뉴스입니다. 뭐 통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신라젠의 주가에 조금의 희망이 보이니까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멀쩡한 데 한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해필 어저께 하이닉스 사 그랬습니다. 해필 어저께 사라 그랬다고요. 퍼펙트. 보이십니까? 돈 남기지 말고 하이닉스 전략 매수. 보이십니까? 하이닉스 전략 매수. 돈 남기지 말고. 딱히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주력이 잘 가고 있으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죠? 강하게 가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네이버는 뭐 그죠? 조금 조정받는 양상이지. 그죠? 여기 밑에부터 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별 불이 없어요. 20일을 좀처럼 네이버도 깨지 않습니다. 계속 홀딩할 겁니다. 시장 조금만 안정 찾으면 대번 올라옵니다. 이거 그죠? 왜 주도주가 여기 네 개라 그랬습니다. 네 개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무리가 없어요. 그죠? 손절 하나 했다 했습니다. RFHIC 7개 8개 중에 나머지 잘 가고 몇 프로씩 가고 그죠? 하나 손절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도 17만 2천원권 훼손 안하면 양호입니다. 자, 다음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메인 연설도 또 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양호하게 돌아선다면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대세는 상승이거든요. 현재 대세는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승 전환 시장 다시 강하게 돌아선다면 셀트리온 지금 정도는 해볼만한 위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용 반가 반가. 귀선님이 저한테 아마 1대1 메일 1대1 카톡으로도 문의 한번 하셨죠? 그죠? 글 쓰는 뉘앙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그건 확신해요. 딴 건 몰라도. 불안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코칭을 받는다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빈츠님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좀 어떻게 많이 바쁘셨어요? 바쁘셨어요? 아니면 아프셨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죠. 선물은 500개 정도 매도 넣고 있고요.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뚝심도 없고 같이 좀 받쳐줘야 좀 덜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주가 한번 보실래요? 이제 꼬꾸라지 딱 이제 돌았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번 보실래요? 그죠? 일본 잘 올라가고 그죠? 목소리 디비진다. 대만도 잘 올라가요. 우리나라 너무 약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뭐다?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린 뭐다? 외국인이 그냥 휘두르는 칼날에 막 속수무책이에요. 외국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겁니다. 왜? 기관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참 문제 아닙니까? 그죠? 문제입니다. 그것은 니케이나 대만의 가권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여실히 나타나고 환율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환율도 뭐 닥터케이 의견 틀렸습니까? 여기서 1150원과 1170원 박스권 유지할 것이다. 일단 박스권 돌파하네요. 그죠? 여기서 있는 돈 전부 다 달러로 바꿨다 했습니다. 달러 바꿔서 뭐 어떻게 했다? 달러로 바꿔서요. 오일 투자했다 이겁니다. 이거 달러로 바꿔야 오일 투자할 수 있거든. 달러로 바꿔서 오일 상방에 투자해가지고 1000달러 가까이 1000달러 가요. 9000달러 1200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 퍼펙트한데 여러분들 주식도 좀 더 잘 가야 저도 상쾌한데 일단 포트폴리오는 양호한 편이다. 그죠? 일단 양호한 편입니다.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있는 정도. 신규로 들어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퍼펙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하락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싸 보인다고 사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종목들 싸 보인다고 사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망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하는데 신경 쓰시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달러도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미군이 다시 그죠? 응징 폭격이라도 한다면 더 출렁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컨트롤 하십시오. 자,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여러분들 구독 탭 한 번씩 열어보십시오. 구독 탭 열어보시면 구독되어 있는데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셔야만 야간에 하는 수시로 하는 방송들 여러분들 같이 청취하시기 좋게 알람 갑니다.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 관심이고 조그만 사랑의 표시입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많이 도움 받았다 생각되시면 채팅하는 란 있죠. 옆에 달러 표시 있지 않습니까? S 닥터K에게 자발적 시청료 후원도 가능합니다. 별로 바라진 않습니다만 너무 없어요. 그죠? 사람이 그래도 인지상정인데 그죠? 도움을 받았으면 그죠? 팁 아닙니까? 팁. 그죠?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방송만 듣기만 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야, 너무 세게 밀린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한단 말이죠. 나머지 완전 조지고, 야, 이거 신세계, 호텔신라, 이거는 강세입니다. 그거 빼고 거의 풀에요. 네이버가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좀 아쉬워요. 딴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 그냥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자꾸 들그덕 그래요.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외생적인 변수들 때문에 들그덕 하는 거니까 들고 가긴 할 겁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죠? 용핑님이라 읽어야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야, 셀트리온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자, 여기 정도에서 셀트리온 멈춰야 돼요. 더 이상 하락하면 좀 그렇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그죠?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지금 할 만한 위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죠? 30만 원 위에서 꼭대기에 물려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당히 돌아서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강하게 매도견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좀 처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하고 상황도 또 다르죠. 시장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시장 상황이. 여기는 시장이 아직까지 상승 전환 못했을 때거든요.
이제는 상승 전환하고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악재 때문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지 못했다. 오늘 말고요. 시장 안정 찾는 거 보고 돌았을 때 조금 가격 더 주더라도 그때 매수하셔라. 매수 의견 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니다 했습니다. 사 가지고 있는 분은 홀딩입니다. 외국계도 살짝 들어오죠. 최근에 3거래일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외국계 많이 사들어왔죠, 그죠? 자, 이게 한 며칠 오르고 한 며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닥 안 그리는 거 있어요. 좀 더 잘하려면 예를 들면 고점 부위에 미리 한 절반 정도 던지고 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이거 해도 되긴 한데 일단 그거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냥 패스하고 있어요. 카카오 그에 비하면 전이 3.6% 오르고 그냥 0.63 조정입니다. 양호. 그죠? 희망이 카카오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홀딩입니다. 16만원 이상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 여기 다 있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닥터K의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는 거 집중적으로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같이 올라타요. 그죠?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뭐 투자라는 게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공부들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난 다음에 심플하게 그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겁니다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을요 꼭다리 말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서 목표치 인근까지 갔을 때 잘 챙겨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 손절해버리는 그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꼭다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베리 굿. 그게 다예요, 다. 그죠? 우상향한 거 하는 거. 여러분들, 거꾸로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신라젠 잘 올라가도 뭐 크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았었어. 이제 어저께. 그죠? 그 이전에는, 그죠? 이거 뭐, 쪼만한 거 몇 방 두드려 맞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에요, 운. 이거 진짜 운입니다. 야, 이때 저점 들어왔으면 지금 이틀 만에 30%, 40% 먹는데, 여기서 쪼만한 거 세방 맞은 거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죠? 나는 이거 다 피해내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 끝내주면 먹는다. 야, 그건 초고수고요. 저는 그렇게 해낼 재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낼 재간 없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 들어갔다면 상한가 따라잡기 내지는 급등한다 싶어서 따라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적당히 챙기고 나오십시오. 이틀 만에 지금 뭐 4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챙기고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딱 기다리십시오. 오케이. 딱 기다린다. 딱 이러고. 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퍼펙트야. 제가 생각해도. 야, 여기서 들어갔거든. 여기서 끊어먹고. 눌림목 다 피하고 딱 들어가서 하루만에 배당 받아먹고 추가 플러스 아닙니까? 야 가만히 있다가 하이닉스도 여기서 팔아먹고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 사 딱 그럽니다. 사자마자 2%가
와, 참. 진짜. 방송 아침에 같이 들으신 분들은, 뭐, 그죠? 아까 SK 하이닉스 사 행거는 카톡 보여드렸고, 그죠? 그거는 장중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죠? 퍼펙트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죠?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오늘만 치자. 오늘만 치도 2.6, 저 여기 2.6 상쇄되고 0.6밖에 빠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셀트리온 빠진 것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홀딩이라 있지. 더 끌고 가. 희망이 생존. 반가 반가. 야, 희망아. 카카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쭉 들고 가. 언제 던져야 된다? 야,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5일선 딱 깨질 때 던져. 알겠지? 지금 이제 상단 돌파야, 이제. 이제 여기 상단 돌파. 전일, 장대 양봉 3.6% 올라가고, 거래량 수반. 퍼펙트. 그냥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몇분 있죠? 터키 님도 아마 카카오 잘 가네 하는 거 보니까, 저 들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 나면 밑에다 댓글에다 좀 남겨줘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카카오는 수익 냈네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빨리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9개가 뭡니까? 아, 정말 짜릿함을 느껴. 까진 건 까진 거고요. 그죠? 하이닉스 이거 어저께 사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표주를 가지고 지금 퍼펙트하게 지금 매수 포인트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시장 안 좋아서 좀 까졌어요. 셀트리온도 조금 까지고 있고요. 그죠? 뭐 카카오 네이버는 먹은 거 조금 반납하고 있는 정도. 그럼 됐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어요. 자, RFHIC도 4, 한10% 먹었었어요. 참, 중간에 좀 꼬였습니다만. 그죠? 미련 안 부리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자, 꼬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야, 희망아. 참. 땡큐. 어쨌든. 놀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희망이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후원하면 그죠? 뭐 40% 까진다고 그쪽으로 후원했냐? 땡큐. 어쨌든 자, RFHIC 여담 한마디 할게요. 매매란 게 얼마나 민감한 건가 하면요, 제가 사 했습니다. 여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 하니까 그날 바로 3% 올랐고 그 다음날 7% 올랐어요. 1,000만 원사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할게요. 1,000만 원 사 했는데 시장가로 저는 항상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시장가를 안 사고 대놨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사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부터 조금 꼬인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사 해가지고 샀으면 첫날이었거든요. 신규 회원분인데 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주춤하고 하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3% 하락했거든요. 절반 다 던져 이래 버리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회비가 나오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자, 100만 원밖에 안 샀다니, 그죠? 뭐, 사고 팔고 할 상황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과하게 빠졌다 싶어서, 매수 의견 좀 드렸는데,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4회가 10% 올라간 거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들고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도 그랬습니다. 매도. 그죠? 손실 난거 적당히 끊어내고, 적당히 끊어내고, 다른 거 수익 내면 된다. 매도하고, 하이닉스 4 했거든요. 하이닉스 4. 2% 올라가네. 이거 더 빠지고 있네. 2%?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끊어내는 거, 손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손절도 해야 돼요.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10% 수익 잘 났었는데, 이거 손실로 마감시키면,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배제시켜버려야 됩니다. 선택 잘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던져버리고, 하이닉스 사. 돈 10원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사. 다 사. 선수나, 선수나. 그죠? 이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계속 화이팅. 지켜보고 있다 했다. 지켜보고 있다 했어. 다음에 한번 놀러 와라. 한번 놀러 와. 서울에서 온 애들 많이 있다. 서울에서 내가 과외 수업 해주겠다니까 서울에서 버스 타고 온 애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딱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과외 수업 해주고 내가 맛있는 홍기 사줬다.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다다 퍼줘요, 저. 정말입니다. 왜? 아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겪어보면 아는 거고, 그죠? 저 말고 상대편. 자, 돈 가지고 있는 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도주군들 담으면 돼요. 삼성전기. 자,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20을 확 무너뜨리고 11만 7천 어죠? 희망, 메모 잘 해놔. 11만 7천 확 밀리죠? 쫄지 말고 사노. 여기. 이거 삼성전기 턴 했습니다.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업종이. 그죠? 업황이. 그 다음에 이거 잘 가는 종목 급락하면 이거 리바운드 나오거든요. 11만 7천원 여러분들도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기 제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가지고 있는 분 던져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 던져라 그랬어요. 올선 이탈하는 음봉이죠. 매도 시그널입니다. 던져야 돼요. 잘 챙겨 먹고 20일 시장이 간들간들하니까 20일 패스해요. 일단. 그리고 11만 7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아요. LG 이노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0일 다 패스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최대한 한번 팍 하고 더 빠지고 나면 13만 원권대 LG 이노텍 들어가도 돼요. RFH 하신 들어가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지금 현재. KMW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상승하고 밑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면 5G가 지금 반등 타이밍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냥 연초에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자, 5G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명확하게 의견 드려요.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마 RFHIC도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올 거다 싶어서 공매도 과열도 되고 하면서 확 밀렸는데요.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코스닥 종목 조심하십시오. 가능한 한 코스닥 종목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가능한 한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야, 셀트리온 세게 밀린다.
와, 시장 많이 빠져요. 1.4, 2.16 빠져요. 2.16 빠져요. 아. 자, 그에 비하면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자, 이 셀트리온 쪽 문제인데 그냥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미국 선물도 추가 낙폭 키웁니다. 와. 자, 저 뉴스를 못 보고 있는데요. 뉴스 혹시 미국이 반격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미국이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와,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11,000달러 지금 수익 중입니다. 1,3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크루드오일 그냥 밑에서 끝내주게 잡았어요. 상방향 안 던져 이거. 갈 때까지 가봅니다, 이거. 아이고, 푸스로 때린 애들은 끝장났겠네. 그죠? 푸시 아니거든요. 푸시 아니에요. 하방이 아닙니다. 왜 하방이 아닌가 하면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강하게 올랐고, 그죠? 다크케인이 위에서 하방도 때렸다가 다시 여기 상방 배팅 다시 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장대 양봉이 이틀 살짝 좁아진다. 말이 좀 이상해. 이틀 살짝 눌려주고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상방이에요, 상방. 근데 하방 많이 노립니다. 하방 많이 노린다고요. 상방, 하방으로 때리네.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폭등 나오는 겁니다. 4% 이상 폭등 나왔어요. 이란 보복 공격 개시.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는 겁니까? 이란이 보복 폭격인 건 알고 있어요. 그게 대해서 미국이 다시 보복했습니까? 봅시다. 미 국방, 이란,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수십 발 발사. 이것밖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반격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데. 그죠? 지금 비행기들 다 띄워놓고, 그죠? 항공모함하고 지금 공수부대하고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입장에 조지로 갑니다. 조지로 가면 저 유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와, 역대급 수익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대우조선 해양. 아, 딴거 이야기, 딴거 빠지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형평성에 안 맞긴 안 맞겠네. 어쨌든 이거 잘 던지고 나왔어. 이것 던지고 하이닉스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죠? 3% 더안 두드려 맞고 2% 올라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 네이버, 카카오, 아, 카카오. 자, 화면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시그널 드립니다. 이거 챙깁니다. 이거. 됐죠?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던지려 하면 제말 한마디에. 그죠? 막 되게 심하게는 아니라도, 그죠? 옷과 몇 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빈츠님 시그널 날라갔습니다. 챙깁니다.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아, 이 네이버가 좀 아쉬워.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뭐가 황당하다? 시장이 1.5% 빠지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참. 그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해, 조금. 그죠? 희망이 너 갖고 있는 거 던져라 그랬다. 다 던져. 안 되겠어, 그거. 그냥 올라가도 다음에 사면 되고. 그냥 잘 챙기자, 그거는. 시장이 좀 안정, 오늘 바로 안정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정될 폼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빠져. 코스닥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야, 코스닥 인버스를 사버려 그냥. 코스닥이 빨리 회복 못할 겁니다 아마. 인버스는 지수 하방에 때리는 거예요. 왜 이래? 이거 밑으로 퉁 하고 깨고 내려가면 왜 그런가 하면 투매 넣을 수 있거든. 투매. 코스닥은 특히 개인들이 무모하게 투자 많이 하거든요. 이거 퉁 하고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와. 늦었어. 하려면 초반에 했어요. 초반에. 그죠? 별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못 옮겼는데, 이거 딱 저점 깨지는 순간, 인버스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저점 깨지는 순간, 매도 때리는 상황이라고요. 지수의 매도, 선물로 따지면. 그럼 뭡니까?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인버스 ETF예요. 펀드입니다. 펀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 선물을 붙들어주긴 하는데. 어저께 한국조선 차익 실현하고 SK하이닉스 사세요. 절반 샀습니다. 절반 사지 말고 전부 다 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자,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확실한 믿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죠? 문의 한 번 안 하고 6개월 결제 바로 해버리고 저한테 유료 가입했으니까 링크 걸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문의 한번 안 했다니까. 문의 한번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간간히 가입하기로 했고 송금했으니까 링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크기. 저하고 되게 잘 맞아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딴 분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뜻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지금 퍼펙트하게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보니까 피해 나간 거 다 피해 나가고 마음 편하답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고요. 혼자 할 때 너무 불안했는데 든든합니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좀 믿고 끝까지 갈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몇 개월째 듣고 계신 분들 있죠?
공부하는데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트레이닝 받는 게 실시간 매매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빈츠님, 돈 있어요? 돈 없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 있겠지. 그죠? 제가 아까 팔아라는 거 있고, 지금 사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빈츠님, 실행하세요. 시그널 날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돼요. 하이닉스가 안 죽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하이닉스가 안 죽을 모양입니다. 사! 올라갑니다. 그냥. 와. 그죠? 와, 안 밀려. 올라가겠다 이거거든요. 대박이에요. 대박. 하이닉스. 이거 올라가면 장난 아닙니다. 올라가면 장난 아니에요. 길게는 77,000원에서 96,000원이니까 대략 2만원, 9만원, 92,000원이니까 11만 2천원, 11만 2천원까지도 보여요, 일단. 목표치상에는 11만 2천원, 11만 2천원이 어디 권역인가 한번 봅시다. 신고가네. 11만 2천원이면 52주 신고가 내지. 그죠? 여기 더 있었으니까 11만 2천원까지 보여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그죠? DRAM 가격 4, 4분기 정도부터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거 강하게 갖고 옆으로 실실실실 기면서 충분히 조정받았거든요. 추가 상승하면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날짜 대략 12일 올랐고, 아이구야, 나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왜? 대략 눈으로 되니까 날짜 조정도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겁니다. 가격 조정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적당히 횡보에 가깝게 아래 위로 그냥 적당히 움직이고, 빠지니까 쑥 들어올리고 위로 간다 이겁니다. 퍼펙트. 자,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요, 동기간 법칙이 있습니다. 동기간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 매수 매도에 대한
강의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218에 올려놨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딴 거 많이 있는데 공부할 거리 못 찾았다면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닥터케이 치시고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뭐 치고 들어온 분도 있고 그냥 우연찮게 들어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그죠? 재생 목록 눌러보십시오. 지금 구독자 2590명인데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고 절반이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시던데 간 보지 마시고 공짜 아닙니까? 보십시오. 구독 누르고 그리고 그죠? 여기 폴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여기 하루에 3개씩 본다 생각하시고 창창 보십시오. 216개 올려놨습니다. 10분 정도 한 챕터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아침 방송 여기 올려놨고요. 바이오핫7 마감 방송에 가까워요. 올려놨고요. 쌍초 탈출 팁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거 보십시오. 나머지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은 거 이거 먼저 보시면서 일정 잡아서 주식 기초 강의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멘토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봤다고 표해줘야 더 올림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고는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좋아요로. 구독자가 2600명 다 돼가는데 그죠? 봤다고 표하는 게 뭐 10개도 안 되고 이러면 할 이유 없어집니다. 세트 추매 해버려. 그 사인 날렸어. 눈치챘겠지만 화면 막 바뀌고 있잖아. 그거 캡처 날려주는 거거든. 사실 그죠? 유료 회원분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들하고 똑같이 아침 방송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니까. 장중에 풀타임 케어 받으시라니까. 그죠? 웹이 나온다니까. 라임이 딱 맞아지네요. 자, 매수 포인트 드린 이유도 있어요. 이거 물론 추가 낙폭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푹 빠졌고 반등 조짐 나오고 있거든요. 선물도 그죠?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안 때리고 그냥 붙들어 놨어요. 그러면 리바운드 한번 정도 넣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시총 상위 아닙니까? 지가 나빠서 빠진 거 아니거든요. 시장 안 좋아서 같이 빠졌다 이겁니다. 여기 지지권 있죠? 그죠? 여기 20일에 지지권 있죠? 그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이거 셀트리온은 이번에 승부포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빨리 안 던질 거예요. 이번에는.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고 카카오 챙겨 먹었고 카카오 챙겨 먹었어요. 다 팔았어요. 이거 팔한 거 절반 셀트리온 들어가. 아까 사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올라갔습니다. 아 그대로네요.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대로예요. 산 가격입니다. 올라가면 팔아먹고 수익 냈고 다시 들어간 거 이 부분만큼은 또 수익 아닙니까? 그죠? 전체 포지션에서는 단가 조절되면서 다르겠습니다만 교체매매 그죠? 교체매매예요. 그죠? 한국조선에 양 교체하고 팔아먹고 하이닉스 들어가 교체매매 성공. 그죠? 주도주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다시 탑승. 삼성전자 잘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매수 물량 확대 성공하고 올라가고 있고 셀트로 2500만원 평당가 20만 초반 들고 가세요. 일단 들고 가시고 엉꽁님 몇 달 봤죠? 몇 달 보셨으니까 셀트리온 이번에 정리 잘 되시면 아니면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2500만원 같으면
회비 안 아까울 겁니다. 들어와서 같이 하십시오. 선택은 본인 몫이고 몇 개월 받지 않습니까? 몇 개월 받잖아요. 그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손해 안 날 겁니다. 진짜예요. 장중에 어저께 하이닉스 이런 거 그죠? 못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조선의 양 이런 거 던지라는 거 못 듣잖아요. 차익 실현 못 해내고 추가 수익 못 해내고 장중에 급 변동할 때 팔아라는 시그널 하나 받아도 회비 빠지고도 빠져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못 들어서 속상하지 어쩔 수 없죠. 유료 회원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깐죽대는 거 아닙니다. 팩트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많이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전략까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단번에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갔다 밀리고 하다가 뭐 올라타고 또 밀리고 하다가 20만원 가도 갈 건데 그동안에 한 달 내지는 뭐 한 달 보름 두 달 그냥 묶여 있잖아요. 그럴 패야 그렇다고 또 20만 100%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보장도 없어요. 그 와중에 적절히 비중 축소하고 그럼 손절 되겠죠. 손절 본인 입장에서는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가서 적당히 손실에 대한 부분 만회해 나가다가 다시 사고 팔고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셀트리온도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자는 건 아니고 저는 여기 단가가 별로 안 높아요. 18만원에 들어갔고 그 다음 밑에 또 추가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반등 한번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그럼 휘청휘청하면 적절히 수익 좀 났다 싶으면 또 줄이고 또 밀리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서 좀 물려있다면 그죠? 지금 당장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으나 잘 대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은꽁님은 최근에 열혈 구독자니까 제가 특별히 또 챙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줌에서 단가 맞추기 어렵다는 말은 돈이 더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현금 더 있다. 1번. 있다. 더더욱 가입하셔야 되겠다.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해요. 아시겠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오. 안 서니까 고맙게요. 시장 반등 구간입니다. 시장 반등 구간이니까 사. 그런 거 있다고요. 야, 하이닉스 3% 간다! 아, 진짜 미치겠다. 와. 그죠? 한익은 우리를 실망 안 시킨대. 그죠? 그건 챙겨 먹었거든. 16% 챙겨 먹었거든. 다시 들어가자마자 하루만에 3% 먹어. 와우.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 선물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심지어는 우리 인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닥터 K의 밥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족족 먹어내니까, 그죠? 여러 종목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 종목 딱 노리고 있다가 적당히 먹어내고 끊고, 적당히 먹어내고 끊고, 그거 잘해내면 충분히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오일도 만 달러 수익 중입니다. 12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하루 만에. 혹시 니는 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잡주 없습니다. 잡주 없어요. 우리 한 종목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일본, 와,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빠질 때 크게 빠질 수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선물하고 너무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미국 선물 반등 실적하니까 같이 반등 실적합니다. 일단 자, 지금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자, 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어올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그죠? 한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플러스 나서 좋긴 한데 왜 사들어올까? 그것을 화두로 남기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무슨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폭 많지 않아요. 코스피 43억밖에 없어요. 기관이 지금 패고 있어서 그렇지.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매수 우위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 이제 턴 어라운드 했고 그냥 주도주 양상으로 본인들이 쭉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 그냥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그냥 계속 더 강하게 푸시하고 싶다 이 생각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일단 차익 실현했고 네이버도 지금 던지기 너무 그냥 아쉬우니까 반등 나오면 적당히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미국 선물상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면서 시장 어떻게 변하는지 잘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꼭 하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